나들어 나들어 나온 거 거의 없습니다. 지금이요. 됐습니다. 자, 동현 씨부터 봅니다. 다 쓰셨죠? 완전 쓰셨어요. 오케이. 스마트샷 오픈. 자, 불러볼게요. 나나나나나나나 지치지 마. 이거는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지치지 마는 이거 확실하다. 네. 그건 그리고 바짝 꿈이 아니야. 이것도 좀 100% 들었습니다. 아, 꿈이 아니야도 100%다. 지치지 마. 꿈이 아니야. 피오 오픈. 자, 과연 피오? 아, 레드로 썼어요.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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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지치지 마. 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못 들었어요. 라. 마지막에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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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마음을 봐. 오. 맞아. 꿈이 진짜 네 마음을 봐. 꿈이 꿈이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어, 그러면 저도 그냥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도 녹색까지. 예. 누가 봐라 봐라 봐. 꿈이 아니야. 그다음에 진짜 네 마음 봐. 뭐 진짜 네 마음 봐. 네가 나 봐라 봐 정말 꿈이 아니야. 나나나나나 진짜 네 마음을 봐. 오, 맞는 거 같지? 오. 지금 문세윤 씨도 뒷부분이 맞아 떨어지고. 꿈이 아니냐고 꿈이 꿈이 가나 봐. 꿈이 아니냐는 말. 그러면 나래 나래 갑니다. 나래 오픈. 이거 앞에를 못 들었어요. 갈라나. 아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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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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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이렇게 들렸어. 에이, 같이 아, 갈라 좋다. 아,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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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적어야 돼. 이렇게 적어야 돼. 이렇게 적어야 돼. 나 비우니까. 아 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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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근데 지치지 마. 내가 봤자 꿈이 아니야. 이거 중간인데 그걸 못 들었고 그러니까. 내가 전차 네 마음을 봐. 아갈라갈라도 자신감 있잖아요. 아갈라갈라 다 괜찮은데. 아니 이 모양이 굉장히 매력. 아갈라갈라갈라 좋다. 추천한 느낌. 아갈라갈라갈라 좋다. 자, 신동엽 씨 마스터 오픈하겠습니다. 17세기 조선에서 오신 신동엽 오픈. 자, 불러볼게요. 바다 지치지 마. 뭐 바다 꿈이 아니야. 바다 눈 안 아냐. 근데 바다 뭐 이게 세 글자가 연속으로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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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갈라갈라. 갈라갈라 갈라. 갈라갈라 갈라. 갈라갈라 갈라. 어, 이거 빨리 움직여. 갈라갈라 갈라. 갈라갈라 갈라. 자, 재용 씨의 첫 파스부터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씨 인생의 첫 파스. 오픈! 오! 오! 야, 겁하기 3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수학을 하셨던 분입니다. 자. 내가 좋다. 지치 마라. 디제이인데 거의? 지치. 어? 재용 씨가 이 정도로 많이 썼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이스예요. 어, 나이스예요? 네. 나이스예요. 규형의 첫 바스. 오픈! 오! 오. 어? 자, 불러봅니다. 뭐, 지치지 마. 바라바라바라 바빠 날 바라봐 뭐 꿈이 아냐 꿈이 아니지 진짜 네 맘을 봐 이렇게 들었거든요. 첫 번째로 아, 네 줄이야? 전체적으로 네 줄로 들었습니다. 오, 네 줄로 들었. 좋습니다. 과연 이 노력이 원샷으로 연결이 될지 가장 많이 맞춘 분의 원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레드벨벳의 짐살라빔 가장 가까운 그 주인공 보여 주세요! 해리! 오! 오, 나래! 나래요! 어, 그렇게 놀라는 표정 씨면 우리가 놀란다고 하냐? 자, 좀 더 접근이 쉽게끔 글자 수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여드릴게요. 예. 글자 수 오픈! 세 줄입니다. 세 줄이었네. 좋습니다. 자, 세 줄이 떴어요. 39 글자. 오랜만에 장문의 가사가 떴어요. 근데 제가 유추를 해본 게 있는데 아, 이게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됐어 이게? 해리바스 오픈! 야, 나가 맞다는 거를 이제 치고 네가 바라바라 봤자 뭐 이런 느낌의 리얼 바라바라? 네가 바라바라 봤자
바다바다 바다바다 꾸미야냐 이런 뭔가 이런 뉘앙스의 발음이 아닐까라는 그렇지 맞아 네. 곡 정보 드릴게요 곡 정보 세상이 원하는 틀에서 벗어나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꿈을 찾으라는 희망가입니다 앞부분 가사입니다 Are you ready for this? 심슬러빔 자 뒷부분 가사입니다 뒷부분 그러면은 이게 바라바라바라가 세 번만 바라바라가 처확같죠 찬스 쓰시는 겁니까? 네. 네. 다시 take a chance. 요. 뮤직 드랍 더 드랍 더 드랍 더 으쨔. 집중. 애매하게 아말라말라말라 자 아말라말라말라 나는 나가나가나가로 들었어 아니 다 조용히 해 내가 첫 번째 줄 들었어 오케이 아니 혜리 두 번째 줄이에요 본인은 두 번째 줄은 왜 안 돼 뭔 줄 알았어요 나 두 번째 줄 들었어 자 지금 다 결국에는 자 결국에 다 섞였어 저거요 저거 나 들었어 첫 번째 줄 예, 나도 들었는데 첫 번째 줄 나도 첫 번째 들으신 거예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있잖아요 아니 첫 번째가 너무 잘 들렸어 첫 번째가 잘 들리잖아 서로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 셋째 줄 들은 사람은 지금 전혀 없고 그러면 첫 번째 줄 맞기로 한 분들이 셋째 줄 들어야 되는데 들었어요. 결국에 마음대로 들리는 것만 들렸는데 아 자기가 들리는 무관인데 자 좋습니다 천천히 만나볼게요 첫 번째 줄은 나는 완벽하게 들었어 오. 그럼 동시에 부를까요? 응 부른다고? 하나 둘 셋 넷 아무거나 가나 가나 좋다 지치지 마 아무거나 가나 좋다. 어? 지치지 마.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어? 가만 있어봐. 그럼 13글자. 한 글자가 맞네. 14글자인데요, 그럼? 자, 도현 씨 나이스 멘트예요. 아니, 두 번째 갈게, 두 번째. 나래 두 번째.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날 바라바라바라 봤자 꾸미야냐. 날 바라바라 봤자 꾸미야냐.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이건 확실해. 제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 두 구다리가 있거든요. 저 날 바라바라 봤자에서 날이 이가 저는 뭐 이런 거 약간 늘로 들렸거든요. 늘 바라바라 봤자. 자, 꾸미야냐. 조선 씨도 일어났어요. 왜냐면은 저게 지금 뜻 자체가 좋네. 날 바라는 날이 아니라 늘 뭘 바래봐. 그게 말이 되지. 그렇지, 그렇지. 도장을 맞으면은. 자, 오랜만에. 맞잖아. 나를 늘로 바꾸면서. 늘이 많이 바뀌었어. 잡았다. 이거는 잡은 게 아니라. 하나 더 들었는데 두 구단인데.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좋다가 아니라 좁다로 들었고요. 좁다로 들었고요. 지치지 마. 야. 쩐다. 자, 우리 어르신 또 일어났어요. 또 자꾸. 17세기. 자, 지금 셋째 줄이 약간 지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규영 씨는 본인 파트 들었어요. 자, 규영부터 오픈합니다. 오픈! 여기 들었어. 넌 내 거, 내 거, 진짜. 나도 저렇게 듣긴 했는데. 넌 내 거, 내 거, 진짜. 정확히 들었습니까? 아,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내 거, 뭐 누가 뭐. 쌍기읏 거. 내 거, 내 거를 정확히 들었다. 자, 동현 씨. 네. 세 번째 줄 봤다면서요. 세 번째 줄 그 느끼라고 들었는데. 느끼요? 아까 그 뭐 뭐라고 적었죠? 마지막 줄? 내 거. 느끼 꾸미. 내 거, 내 거. 그리고 위에도 아무 거나 거너 비슷하네. 암 거너. 암 거너. 아무거나. 아니 근데 아까 내 거 14글자를 썼잖아요. 아무거나. 그럼 첫 글자가 혹시 이거 아니에요? 암 거나. 암거나가 아니고 줄인다는 거지 줄이. 암거나가 돼요? 근데 암거나로 썼을까 그거? 저기 첫째 줄 두 번째 줄은 저렇게 가고 세 번째 줄만 찾았어? 왜? 제발 호흡이 좋아 캐치 오랜만에 해리의 떡볶이 춤 나오나요? 떡볶이 춤? 아니 언니 날 꾸미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날 꾸미 날 미코미코 진짜 이 마음을 봐 이건 어때? 미코미코? 미코미코 어때? 나 지금 심장 뛰어 너의 꿈은 진짜 프리템포 프리템포라 꾸미 꾸미가 아니라 미코미코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일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첫 번째 재웅이가. 어 재웅 씨가 이동. 자 우리 재웅 씨가 정답존으로 이동을. 한 번만 검사해 볼까요? 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귀영 씨가 더 많이 쓴게 돼. 어? 그러니까 나래 누나 거랑 겹치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오히려 규영님이 더 많은 거죠 겹치는 게. 저... 왜냐면 여기는 바라바랄 다섯 거든. 아 갈라갈라갈라랑 내가 이거가 맞아야 되는데 누나가 맞아. 잠깐만 나래 세 번째 줄을 뭐라 썼다고? 내가 전차 네 마음을 봐. 내가 내가 내 거가 맞나? 내 짜가 어, 내가. 그러니까. 넌 내 거 내 거 내 거. 아 여기 빈 주제. 아니 말이 안 되는데. 넌 내 거 내 거 내 거. 아 여기 빈 주제. 아니 말이 안 되는데. 뭘 꺼내 꺼내. 아니면 꺼내 꺼내. 꺼내. 왜냐면 여기 있잖아 봐봐. 우리 제일 처음 했을 때 세상에 갇혀 있는. 꺼내가 오나. 지금 해리가 놀랐어. 해리 놀랐어. 꺼내. 내가 있잖아. 내가. 그러면 맞는 거지. 그렇지. 와. 오, 소름돋았어. 진짜 소름돋았어. 대박이다, 진짜. 꺼내야. 진짜. 내가 맞잖아, 내가. 꺼내. 아, 규영 씨. 마지막 줄에. 내 꺼내 빨리 해봐요. 꺼내. 자자 진정하시고 자 지금 요걸 또 우리가 바꾸라고 얘기도 하는데 재웅 씨도 그런가 봐요. 넙죽 바꿨어요 지금. 오늘 또 뮤지컬 배우님이 오셨으니까 좀 복식으로 좀 멋있게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좀 감미롭게 해보겠습니다. 오. 아무거나 좋다 지치지 마. 오. 늘 바라봤자 꿈이 아냐. 널 꺼내 진짜 네 맘을 봐. 야, 뮤지컬 한 편 다 봤네. 과연 네 맘이 보일지 아니면 복스 한두 개는 틀릴 수 있다. 한두 개는 틀릴 수 있다. 그럼 또 우리에게는 또 찬스가 있으니까 전화! 비읍이랑 꺼내 포기합니다! 자 벌써부터 지금 힌트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거. 자 과연 결과는 저거 볼까요? 반짝 띄어쓰기 볼까요? 아 들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돼. 자 보여주세요! 제발 바짜에 맞췄다. 반대가 많네. 70회 특집 한 번에 맞췄습니다.